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했습니다.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만 명보다 7.6% 줄었습니다.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난해보다 14.3% 감소한 106만 명에 그쳤습니다.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에만 9만 명가량 늘어나 올 들어 누적 30만 명을 돌파해 지난해 3만 명보다 10배 증가했습니다.